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배우 이상가가 첫 번째 남편이었던 김한석이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 이유를 언급해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과의 이혼 이유 및 이름, 얼굴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배우 이상아는 1997년 당시 신예 개그맨으로 뜨고 있던 김한석과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김한석은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던 시기였고 이들의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과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상가와 김한석은 명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아 대중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이혼을 둘러싼 소문은 김한석의 바람기와 이상가의 사치라는 충격적인 루머로 확산되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김한석은 이후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대 출연해 이혼 후 대중의 비난에 대해 고통스러웠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해했고 이후로도 대중의 비난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4일 이상가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이제야 말한다. 첫 번째 이혼 후 겹겹인 쌓인 오해들 20년 동안 꾹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어 입을 열었다 라고 입을 열었고 유책 배우자는 너야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상가는 뭐 이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유책 배우자는 본인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시청자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참 더티한 인간 조용히 잘 살면 내가 이러지 않아 이혼 후 소문들 유책의 입막음으로 다 만들어낸 거잖아.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부분이 얼마나 방송될지 모르지만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다. 내일 방송 이후 K를 용서하기보단 더 이상 지저분한 얘긴 이혼에 대한 얘긴 안 할 것이다. 라고 김한석을 저격하며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이상가는 두 번 삼 번은 사람을 잃고 돈으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난 서진이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는 배신을 당함으로써 나의 모든 걸 바꿔놨다. 첫 번째 단추를 안 껴줬다면 지금의 난 훨씬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테니 K 잘 살아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가는 첫 번째 이혼 후 2000년 영화 기획자 전철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불과 1년 7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로는 경제적 문제와 남편의 빚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가는 당시 인터뷰에서 두 번째 결혼은 계산적이었다며 첫 번째 결혼의 실패 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려 했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일주일 전 남편이 갑자기 결혼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엉엉 울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전철과의 결혼 생활 중 이상가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며 고통을 겪었고 자녀의 돌잡이 사진이라도 남기자는 마음으로 버텼으나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잔치 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겪고도 이상가는 2003년 사업가 윤기영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윤기영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 당시 이상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파탄을 맞았습니다. 윤기영의 사업 실패와 빚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13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가는 세 번째 결혼 역시 빚이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세 번의 이혼 경험을 통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상가를 검색하면 관련 키워드에 전두환 전재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권찬대금의 진예음산, 떠낸 그러나 관련된 이슈는 이상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이는 배우 박상가와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박상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과 결혼해 화제가 된 인물로 과거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입니다.
이와 달리 이상가는 전두환, 전재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해당 키워드가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한편 이상가는 한 방송에서 아직도 결혼이 하고 싶다라며 네 번째 재혼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었던 김한석은 이혼 후 중학생 시절 첫사랑이었던 요리 연구가와 재혼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상아가 뜻밖의 이유로 성형수술을 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의 게스트로 출연한 이상아는 자신이 남편 목이 없는 것 같아 관상 성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의 이혼을 겪은 이상아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내 팔자에 남자가 없는 것 같다. 남자는 많았지만 내 남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바꾸어서라도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관상 성형을 시도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디를 고쳤냐는 질문에 이상가는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얇아서 입술에 주사를 맞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눈도 했다. 상안검 수술로 눈꺼풀이 처졌던 부분이 시원하게 보인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도 관상적으로 너무 하고 싶다.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샌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박원숙을 포함한 출연진들이 만류했지만 이상가는 이번에는 정말 관상 성형으로 하고 싶다. 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상가는 연예인들이 아픔을 겪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더라며 상처받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 나도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안문숙은 그런 건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했고 박원숙 역시 너 관상 성형하면 나 너 안 볼 것이라고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1972년생으로 현재 52세인 이상가는 1984년 중학교 1학년 때 KBS 드라마 산사에서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빼어난 미모로 하이라, 채시라, 이미연 등과 함께 하이틴 스타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너와 나의 비밀일기,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출연하며 19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다양한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검열이 극심했던 시기였지만 10대들은 비밀리에 테이프나 LP, 영화를 소비하면서 문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80년대 중후반에 단번에 스타로 떠오른 배우가 바로 이상아였습니다. 당시 남자 중고생들 사이에서 3대 여신이라 불리던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PB 케이츠에 비견될 만한 한국 여배우로는 이미연과 이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 연기 경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5년 개봉한 영화 길소뜸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는 임권택 감독의 압박으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드신과 알몸 노출 장면을 촬영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행히 영화에서는 뒷모습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영호, 임혜진, 강주희 등이 하이틴 스타로서 활약해 했으며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는 강수연, 조용원, 최수지, 김혜수, 하희라 등이 하이틴 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1997년에는 동갑내기 개그맨 김한석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 활동을 한지겐드난 인나면산 잠시 중단했다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와 SBS 아침 드라마 순결한 당신을 통해 복귀했으나 활동이 다시 뜸해졌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가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그녀는 병원 광고 모델로 활동했을 뿐 방송계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9년의 긴 공백기를 끝내고 2015년에 이상가는 다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원래 평범했으며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가가 연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가족은 이상가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할리우드 아역 배우들의 부모들처럼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그녀의 수입에 기대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가의 아버지는 그녀가 벌어온 돈을 매번 탕진했으며 그녀가 중학교 초반에 연기자로 주목받기 시작할 즈음 영화 감독이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가는 언니와 여동생의 학비와 결혼 비용까지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이상가는 동갑내기 개그맨 김한석과 첫 결혼을 시작으로 총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습니다. 1997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김한석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톱스타와 개그맨의 결혼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했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했습니다. 그 후 2000년에는 가수 겸 영화 기획자 전철과 재혼의 딸을 낳았으나 또다시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이상가는 이혼의 슬픔을 위로해주던 진윤 씨와 사랑에 빠지며 2003년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가의 어머니가 너는 남자 없이 못 사냐며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동거부터 시작했고 1년 후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 한동안 잘 지내는 듯 보였던 이상가는 2016년 결국 또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해 이상가는 차라리 박차고 나와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019년 1월 1일 TVN의 둥지 탈출 시즌 3의 딸 윤서진과 함께 첫 출연한 이상아는 연이은 결혼과 이혼 문제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 인터넷을 통해 내 사생활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딸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이상가의 세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을 둘러싼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딸 윤서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상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연예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허위 사실이 퍼지고 심지어는 폭언과 자살을 조장하는 글들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성 댓글로 인해 딸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멈출 수만 있다면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상가는 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몇몇 친구들이 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윤서진은 중학교 시절 대안학교에서 곧이어 진학되어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살 많아서 선생님들이 동생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예민하게 반응해서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 동생들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며 사과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을 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휴지를 물리게 했다는 등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가는 지난해 4월 채널A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결혼과 이혼을 세 번씩 겪으면서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상가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축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제 선택을 번복하니 신뢰를 잃게 되더라고요.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이혼 후에는 범법 행위를 한 사람처럼 됐습니다. 왜 나한테만 화살이 올까 싶었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 말고 삶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책받침 여신 시절부터 봤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길. 어린 시절부터 아역 활동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젊은 시절 이상가는 정말 눈부시게 예뻤다. 모르겠다. 남의 인생 왈가왈부 못하겠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사실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